설악산에서 지은 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악산 가봤나요? 안 가봤어? 설악산 대청봉 안 가봤어요? 우리 남한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산이 뭐야? 지리산이야? 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구나. 북한에 백두산이 있다면 남한에는 한라산이 있는 거고, 북한에 금강산이 있다면 남한에는, 아,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다. 어떤 사람은 금강산이라고, 어떤 사람은 지리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설악산이라고 하고. 강원도 쪽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죠, 설악산. 나중에 가보세요. 경치도 좋고 갈만해. 올라가기 되게 힘들고. 여기 그러니까 등산할 맛이 나는 산. 선생님은 뭐 여러 번 가봤던 것 같아, 설악산. 등산이 연애 초기에 아 좋습니다. 왜? 대신 한 100m 올라가다가 끝내면 안 돼. 우리 나랑 같이 우리 등산 갈래? 라고 했을 때 등산을 가면 어떻게 돼 있어? 손을 잡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 풋풋한 연애 초기에 올라가면서 이제 대신 끝까지 가야 돼. 한라산 갔으면 이 그 뭐야 몇 미터냐? 1950m까지 쫙 가다 보면 막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손 잡아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사랑이 싹 트고 이런 거예요. 중간에서 산 중턱에서 너무 힘들면은 거기 이제 중간중간에 산장 같은 거 있지. 거기 이제 파전하고 막걸리 딱 시켜놓고 막걸리 한잔 딱 하고 그 힘으로 또 올라가는 거야. 뭐 이런.